네비링크는 이게 뭔지는 그냥 보시는 게 제일 낫겠죠. 일단 먼저 네비링크라고 해서 하나를 가져올 겁니다. 여기다가 네비링크 하나 추가를 했죠. 그런 다음에 밑에 있는 요 UL 부분, 요 링크라고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요 링크들을 다 네비링크로 바꿔줄 거예요. 이렇게 바꿔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네비링크 다음에 exact 첫 번째는 exact 통이라고 active class name active라고 구성을 했죠. 그래서 우리 CSS 파일 보면은 active 부분 있죠. class active color는 red로 하라고 돼 있어. 그렇죠? 뭐 레드를 할 수도 있고 뭐 다른 색깔 뭘 하든 상관이 없죠.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선택된 것은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되고 있습니다. home user contact users의 경우에도 user 1 선택을 하고 선택 2 선택 3를 했는데 지금 users는 선택을 하더라도 마찬가지 색상이 변화가 없죠. 이것도 마찬가지 동일한 방식으로 지금 우리가 봤던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구성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한번 직접 users.js 파일을 열고 이것도 네비링크로 바꿔줘 보시기 바랍니다.